네, 술은 뭐 저는 먹지는 않습니다. 저는 술은 원래 몸이 잘안 받아서 안 먹고 담배는 뭐한 20년 전에 끊었죠. 그다음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어쨌든 통계적으로 대장암이나 뭐 위암이 더 많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기는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육식은 소화시킬 때 많은 소화 효소가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암을 발생시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식물성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유산균의 활성을 도와가지고 활성산소의 발생을 줄여주잖아요. 그다음에 식물은 대부분 독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물들이 와서 먹는다든지 햇볕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독성이 사람에게 오면은 약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려면은 고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식물성 음식들 많이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유가 완전 식품인 건 맞아요. 영양분이 굉장히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할 때 많이 먹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 발생이 10년, 20년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린아이들이 우유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살 때부터 먹어서 15살까지 먹으면 13년을 먹었는데 암을 진짜 발생시킨다고 하면은 그 중간에 암이 생겼어야 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는 잘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꼭 암을 유발하는 음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대신 이제 이 우유를 생산하는 소를 사육할 때 우유 생산량을 늘리거나 뭐 고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한생제도 많이 쓰고 또 성장 호르몬도 많이 투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성장 호르몬이 이제 암 발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들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유는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혈액순환이 좀 약하죠. 그래서 뭐 수족냉증이나 아랫배가 차다든지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하는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시키는 약재를 많이 드시는 것이 여성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중 첫 번째가 숙입니다. 이 숙의 주요 성분이 유파티린인데 혈액순환을 도와가지고 자궁을 따뜻하게, 아랫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숙 먹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숙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숙은 약숙이라고 하죠. 황해숙이라고도 하고요. 되게 이제 이 바닷가에서 해풍이나 뭐 해물을 맞고 자란 숙이 영양 성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령도나 강화도 숙을 상품으로 치죠. 강화도 가면은 사주아리 숙이라고 있거든요. 또 사자발숙이라고 있고 이런 것들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진숙이 있고 개똥숙이 있는데 인진숙이나 개똥숙은 되게 염증을 치료하는 약재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간염 있을 때 인진숙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인진숙, 개똥숙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몸이 냉해서 오시는 분들은 드시는 것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또이 숙은 폐섬유화나 급성췌장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염증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계피가 좋은데요. 계피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남성분들 왜 정력이 약할 때도 계피 많이 사용하고 여자분들 특히 복통 있을 때 자궁이 냉할 때뭐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생리불순 있을 때 한약으로 계지복령판이라는 처방을 많이 쓰는데 그 주요 성분이 계피입니다. 그래서 계피 많이 드시면 몸 따뜻하게 하는 데 좋고요. 또 계피는 특히 당뇨병에도 좋죠. 그래서 혈당이 높거나 뭐 비만해서 당을 좀 내리고 싶다고 하실 때 계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귀가 좋죠. 당귀는 뭐 여성을 위한 산삼이라고도 불립니다. 주요 성분이 그 시놀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또 자궁 평활근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출산이 임박한 산부들이 한의원에 많이 왔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순산하기 위해서 불수산이라는 처방을 많이 받아가셨는데 그게 당귀하고 천궁 두 가지만 넣은 약재예요. 이 자궁 평활근 수축을 도와주기 때문에 출산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뭐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을 하시니까 잘 먹지 않는데 이 얘기 들으신 분들은 꼭 불수산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귀는 이 뇌에 쌓이는 노폐물이죠.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막아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여성에게 좋은 음식, 쑥, 계피, 당귀 세 가지 한꺼번에 드시면 더 좋습니다. 네, 요즘은 영양분이 넘쳐나죠. 홈쇼핑 보면은 뭐 한꺼번에 6개월치씩 막 1년분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여러 가지 영양분이 집에 막 쌓여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사시는 것은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또 영양제 광고를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죠. 함량이 높다. 그 다음에 더 빨리 흡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몸이란 것은 어떤 영양분을 흡수하고 처리할 때 항상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남는 영양분은 전부 밖으로 빼내거나 지용성은 또 축적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더 높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영양분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들어와야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그것 자체로 독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영양제라고 하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수용성 비타민, 두 번째는 지용성 비타민, 세 번째는 이제 중금속이나 미네랄 이런 것들이죠. 수용성 영양분들은 대부분 과잉 섭취를 하면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큰 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A나 비타민 D, E, K 같은 것들은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몸속에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축적되죠. 간에 축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중금속 같은 경우도 다 축적이 되기 때문에 뭐 아연이 정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거. 철, 구리, 뭐 망간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중금속도 너무 많이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영양분, 비타민, 미네랄, 중금속이 우리 음식에 다 들어있거든요. 과일, 채소 많이 드시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육식을 하면 그 안에 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은 되도록이면 살아있는 천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진짜 음식에서 취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뭐 영양제 거의 안 먹죠. 한의사 집에 가보면 한의사 집에 냉장고에는 한약이 가득 있죠.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은 한약에서 필요한 영양분들 섭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타민C 같은 것들은 한약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구입해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약에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구입해서 먹습니다. 저는 사실 영양분이 부족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영양분이 부족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유전병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한 가지 영양분을 과다 섭취해서 내 병을 고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뭐 아무 소용없다 하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골고루 천연 상태로 섭취하시면 큰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